안녕하세요. 부자입니다. 진짜 와 새해 단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진짜로. 사실 22년도에 저에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보는 쿠자팀이 7명으로 늘었고 또 구독자님들을 실제로 뵙는 행사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쿠자팬 출시 3년 만에 해외로 수출도 나가고 누적 매출 100억을 훌쩍 뛰어넘고 이제는 스타트업으로 어엿한 제조사로 또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쿠자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를 믿고 따라와준 우리 쿠자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신 제조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쿠자팀을 믿고 선택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실망시키지 않는 더 좋은 제품, 더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 나아가 우리 제품을 해외에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올 한 해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어서 인사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내기 아쉬워서 처음으로 진짜 찐 23 쿠자 굿즈 박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쿠자 블랭킷, 쿠자 떡 메모지, 쿠자 스티커, 엄청난 포토카드가 들어있고 쿠자팀이 한 달 넘게 직접 그린 쿠자 캘린더 달력, 이거 달력 진짜 하나하나 손으로 다 그린 거예요. 또 이 굿즈 박스를 구매하시면 추가로 이 행운권을 함께 보내드릴 거예요. 사실 그동안의 이벤트는 그냥 댓글로 신청을 받고 추첨해서 랜덤으로 나눠드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댓글이 2,000개, 3,000개씩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경품 추첨을 해서 당첨자 발표를 3번씩 했는데도 안 찾아가는 선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건 정말 구독자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후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댓글 달고 그리고 다시 안 오니까 당첨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당첨된 줄도 모르는 거지. 자, 보이시죠? 여기 200만원짜리 바이타믹스부터 쿠쿠 올스틴에서 밥솥 2개 그리고 여기에 카페에 한창 핫했던 삼성 큐커 2대도 제가 샀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왔어요. 이번엔 한정된 수량에 선물이 60개 가까이 되니까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생각엔 거의 10명 중 1명은 무조건 당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쿠자 굿즈 판매와 별도로 특별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따뜻한 엽서예요. 그 따뜻한 엽서를 구매해주신 분들은 굿즈 박스와 별개로 1월 중 정말 따뜻한 엽서가 집으로 배달될 예정입니다. 그 따뜻한 엽서로 발생된 수익금은 그게 얼마든 판매 금액 100%와 쿠자팀의 힘을 합쳐 엽서를 구매해주신 분들의 성함과 쿠자 구독자 일동 이름으로 정말 좋은 곳에 기부해 이름처럼 따뜻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 한 해 쿠자의 주방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구보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요. 내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바!